창원지방법원 형사부는 김해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 셔터 사고로 초등학생이 다친 것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행정실장 A씨에게 벌금 1,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교직원을 상대로 방화 셔터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지 않는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 경남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학생 안전사고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은 앞서 무혐의를 받고 행정실장이 책임을 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.